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강사 이정혜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SNS 이해하기와 밴더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SNS를 다 하시고 계실 건데요. SNS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앞 단어를 따서 SNS라고 합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SNS의 역사를 살펴보면 PC 통신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전하여 SNS가 탄생되었는데요. 핸드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을 통해 SNS는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의 종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유튜브 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은 인맥 만들기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이고요. 밴드는 네이버에서 출시한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온라인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트위터는 관심사나 전문 분야에 따라 짧은 문구, 이미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 서비스이고요. 카카오톡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즐기는 전화번호 기반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SNS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해 보면, 개방형은 불특정 다수, 즉 모르는 사람들과도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고요. 폐쇄형은 친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으로, 초대받지 못하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자주 사용되고 있는 SNS를 한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2004년 마크 저거버그가 하버드대 동문이자 룸메이트인 사람과 함께 개설을 했다고 하네요. 주요 구성 메뉴를 보면 뉴스피드, 담벼락, 메신저, 그룹워치 등이 있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 3위라고 합니다. 미국 성인 71%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화번호가 있으면 누구나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1대1 대화, 그룹 대화, 카카오페이, 샵 검색, 오픈 채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자,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카카오가 2012년 3월 22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사진 공유 기반 소셜네트워크이고요. 여러 가지 글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사진에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기존 카톡 친구 목록이 있다면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추가해서 각종 사진과 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톡 친구들이 전부 자동으로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되지는 않고 친구로 수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픈되는 게 싫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구글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천하라고 지금 불리죠. 중국의 인구보다 많은 20억 명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고요. 친구나 가족 사진 동영상을 메시지처럼 간편하고 재미있게 캡처 수정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입니다. 자, 트위터는 현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글을 써서 휴대전화로 연동해서 활용하고 트윗하고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140자 단문 서비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메뉴를 살펴보면 트윗, 타임라인, 리트윗이 있습니다. 트윗은 트위터에 올리는 메시지를 트윗이라고 하고요. 타임라인은 트위터에 내가 글을 올리면 그게 표시가 되는 거죠. 리트윗은 트윗을 다시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팔로워, 팔로잉, 뭐 또 마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팔로워는 상대방이 나를 추가한 경우, 내가 작성한 글을 받아보는 사람. 자, 팔로잉은 내가 친구를 추가한 경우. 마팔은 서로 추가한 경우겠죠. 그런 걸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새로 올리는 글이 매일이 올라가는 일지행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요. 개인 출판, 개인 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행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리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밴드입니다. 밴드는 제가 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인터넷 카페가 휴대폰 속으로 들어온 거죠. 자, 모임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 복지관에서도 수강 과목 중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밴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설치하는 것, 가입하는 것, 초대하기 등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설치하기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시고 검색창을 딱 터치하시면 글자를 적을 수 있죠. 여기다가 밴드라고 적습니다. 적고 돋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밴드를 찾아주고요. 이런 아이콘이 보이는 밴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눌러서 설치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열기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북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이버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한번 가입해 볼게요. 예, 휴대폰. 요거 이제 여기에 휴대폰 있죠? 자, 회원 가입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 자기 휴대폰 번호 쓰라고 나올 겁니다. 앞에 82가 있네요. 이거는 국가 번호입니다. 이거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82 두시고 자,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를 결합해서 쓰는 건데 6자리 이상.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적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하시고 예, 확인하시면 가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입을 하면 여기에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 인증번호 날라오면 메시지로 날라올 겁니다. 그 인증번호를 여기다 적습니다. 쭉 번호 적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프로필을 채워주세요. 답니다. 자, 자기 사진을 넣고 싶다면 여기 가서 이거 눌러서 갤러리 방에서 자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돼요. 하시고 생년월일도 적고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도 선택하고요.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밴드는 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밴드 만들기가 있습니다. 만들기. 터치하시면 만들고 싶은 모임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반, 반모임 할 건지 학부모 모임 할 건지 뭐 취미 동호회, 가족, 동아리, 여러 가지 스터디
반 있어요. 거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직접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선택해도 됩니다.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여기다가 저는 김해 동부 노인복지관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예, 이름을. 그 다음에 사진도. 배경 사진도 커버 사진이라고 하죠. 커버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갤러리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고요. 밴드 이름과 사진은 캔슬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아래쪽을 보면 밴드 공개 타입을 설정하세요 라고 나와요. 거기에 설정을 터치하시면 밴드 타입을 선택하고 자 완료하면 밴드 만들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근데 잠시만 거기 밴드 타입 설정하는 걸 잠시만 보면 비공개 밴드가 있고요. 밴드명 공개 밴드가 있고요. 공개 밴드가 있습니다. 자, 비공개 밴드는 자, 말 그대로 밴드 공개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밴드명 공개 밴드는 누구나 밴드는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게시글은 멤버만 볼 수 있습니다. 공개 밴드는 속에 걸 모든 걸 오픈하는 거죠. 예. 다 검색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동구 스마트폰 심화반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비공개로 만들었고요. 멤버는 29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위에는 글 쓰기가 있고요. 또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열은 예, 화면이 보입니다. 자, 우리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초대는 여기 이게 초대 아이콘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자, 채팅할 때 또 사진첩 만들 때 거기는 일정을 공유할 때 이 아이콘은 예, 출석 체크 뭐 참가 신청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예, 그거 메뉴 이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거 멤버 초대하기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구 내 우리 방에 초대하고 싶다면 요거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밴드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초대하는 것은 초대 링크 공유 터치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중에 초대 링크 공유 터치하시면 문자로 보내서 친구한테 자 누르면 내 주소가 거기 날아갑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 주소를 터치해서 예 들어가서 수락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아니면 가입 눌리시면 이제 비공개인 경우에는 이제 리더가 승인을 해야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기 보시면 예, QR 초대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죠? 여러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QR코드로 초대장을 하면 요거 초대장을 보내면 이런 이제 QR코드가 갑니다. 그러면 사진을 QR코드를 찍으면 예, 바로 가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써볼게요. 글은 글쓰기 눌리시면 되고요. 예. 여기를 눌러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글자를 쓰시고 완료하시면 내가 쓴 글이 예,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무슨 메뉴인지요. 보시면 제일 앞에 거는 이제 사진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불러올 때 갤러리에서 불러올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모티콘 보낼 때, 그 다음에 투표할 때, 라이브 방송,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첨부 파일 보낼 때, 그 옆에 제일 가에 보면 T가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라고 하는데 글자 꾸미는 겁니다. 자, 제일 앞에 P는 굵게, 글자는 내가 굵게 쓰고 싶다. 약간 기울여서 쓰고 싶다. 밑줄을 꺼야 안 된다. 그러면 요거 눌러보시면, 예, 눌리고 글자 쓰시고, 예, 완료하면 그 형식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라이브 방송하기라고 있는데 약간 요거 메뉴입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밴드 리더나 리더가 지정하는 공동 리더만 예, 사용이 가능하고요. 누가 볼 수 있냐면 밴드의 모든 멤버가 실시간 중요하게 방송을 하면 제한이 있나요? 예, 최대 24시간 예, 10회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언제 사용하면 좋느냐? 온라인 강의할 때 예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글쓰기를 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 이런 터치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진 한 번에 100장까지 첨부 올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3개까지 한 번에. 자, 스티커, 이모티콘, 투표, 뭐 파일을 어디서 카풀로 와서 한다든지 할 때, 또 지도 공유 시, 또 음성 메시지, 운전 중에 말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말로 해가지고 예, 글자를 쓸 수 있겠죠. 해서 말로 눌러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밴드 설정. 어떤 게 설정을 터치하시면, 자, 거기서 기본 이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예, 커버도 다시 여기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또 공개, 비공개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예, 또 사업자 정보도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 사업 활동할 때는 밴드. 또 멤버 했을 때 관리 몇 명 할 건지 최대 멤버 수도 설정할 수 있고요. 가입을 할 때 이렇게 질문도 넣을 수 있고요.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조건도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 메뉴가 다 있죠. 예, 이 보시면 가입 신청지 질문 이런 거, 멤버 거 가입 걸 알림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가입 알림 걸 그리고 여기 설정을 여기 다 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도 보면 밴드 방해 금지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지 설정할 수 있죠. 너무 이제 인원이 많으면 이제 밤에도 이렇게 막 날라오고 그럴 경우에는 저 저녁에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도 갑니다. 예, 그리고 뭐 근황 설정, 멤버 나는 내 혼자 하니까 저기 리더가 되니까 힘들더라 그러면 근황 설정 한 사람도 공동 리더를 정한다든지 할 때 여기 하시면 되고요. 예, 멤버 탈퇴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보면 프로필 설정, 또 푸시 알림 뭐 이렇게 뭐가 날라오는 거 알림 받기 뭐 이런 거 있죠. 많습니다. 한 번씩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 이 밴드 탈퇴하고 싶어 하면 제일 밑에 밴드 탈퇴하기 누르면 밴드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예. 자, 제가 여태까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알아볼 것 같으면 밴드 가이드라고 제일 밑에 내리면 제일 홈에 제일 왔을 때 홈 여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만들기도 있지만 밴드 가이드. 예, 거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채팅 어떻게 하는 건지, 리더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일정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모르는 거 있죠. 여기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한다고. 더보기 누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말고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돋보기 있어요. 거기다 글자를 쓰고 예,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밴드를 유용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부터는 부분적으로 개강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져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